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기출 유형 문제 4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부록자료에서 작업 파일에 들어가서 기출 유형 문제 4번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암호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네, CAWP 폴더로 파일을 찾아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의 수험번호 8자리로 입력을 한 다음에 저장을 해주세요. 여기 폴더랑 저장 파일 이름 위아래에서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이제 파일 그대로 그 편집 용지 설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1번 지시부터 따라서 해요. 자, 그러면 F7 키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A4 용지 세로 방향 10, 10, 20, 20, 10, 10, 0이죠. 자, 10, 10, 왼쪽 오른쪽은 20, 20, 그리고 머리말 꼬리말 10, 10, 제본 0, 그 다음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쪽 테두리 지정할 거예요. 쪽 가서 여기 쪽 테두리 눌러주시고요. 양쪽 상태에서 테두리는 실선으로 종류 선택, 그리고 굵기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되죠. 0.5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색상은 주황색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위치 지정 여기 설정을 하기 전에 선모양 바로 적용 체크 없애고 여기 이제 위 설정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위치는 종이 기준이 아닌 쪽 기준, 그리고 적용 쪽은 모두가 아닌 첫 쪽만 선택을 하고 설정 눌러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바로 머리말 만들게요. 머리말은 쪽 메뉴에서 머리말 꼬리말, 그다음 머리말 양쪽 만들기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머리말 글자를 그대로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자, 입력한 다음에 블록 설정 해주시고요.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자에 대한 거 글꼴 바꿔야 되죠. 도둠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12포인트 엔터 입력해주시고요.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이렇게 해주시고 머리말 꼬리말 닫기에서 다시 본문으로 나와주시고요. 이제 15번에 지시되어 있는 쪽번호 바로 할게요.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 여기서 오른쪽 아래 선택, 그리고 번호 모양은 로마자 소문자 선택, 줄표 넣기 체크 넣기 하고요. 이제 새 번호로 시작, 쪽번호를 9번호로 시작 넣기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글상자 만들 건데요. 글상자는 입력에서 여기서 바로 가로 글상자 선택해서 해도 되고요. 여러분 편한 대로 하라고 그랬죠? 자,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Alt를 누른 채 글상자 클릭,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개체 속성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크기 지정부터 기본 탭에서 할게요. 여기에서 크기 너비는 150, 높이는 14 지정해주고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여백 탭으로 가서 바깥 여백 중에서 위쪽 3, 아래쪽 5만 지정을 해주고 다시 이제 선 탭으로 가세요. 선 없음으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이제 자, 없음으로 바꿔주시고 채우기 가서 이번에는 색깔이 이제 면색을 지정하는데 색깔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RGB 값으로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100에서 R은 150, 그 다음에 G와 B는 100과 110 지정을 해주고 이제 설정해 주세요. 그림자 탭으로 가서 그림자 종류는 오른쪽 아래 선택해 주고요. 투명도 20% 여기서 지정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으니까 설정 눌러 나가 주시고요. 여기 이제 글자 입력을 할 거예요. 상공 세계 문화체험 영어 연수라고 있죠. 자, 글상자 ESC 누른 다음에 다시 글상자 안에 클릭하고 글자를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글자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자 이제 바꿔야 되죠. HY 헤드라인 M,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3포인트 엔터, 그리고 글자 색깔은 노랑색 선택해 주고요. 문단 모양은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자, ESC 키 눌러서 이 블록 설정 없애 주고요. 이 지금 글상자도 밖에서 봤을 때 가운데 정렬되게 해주시고, 이제 글상자 편집 14번에 대한 지시 그거 할 거예요. 밑에서 기타 사항이라는 거, 자, 개체 속성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기본 탭으로 간 다음에 본문과의 배치를 글자처럼 취급 체크 없애줘요. 그리고
여기는 글 앞으로라는 거 선택해 주고요. 가로는 여기 종이의 가운데, 그 다음에 기준은 0, 그리고 세로도 역시 종이의 그 다음 아래, 그리고 기준을 65mm로 지정. 그 다음에 이제 선탭으로 가서 선탭에서 사각형 모서리 곡률은 반원, 그리고 채우기 탭 가서 그라데이션은 열광이라는 거 찾은 다음에 설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큰 테두리, 이것 역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개체 속성 들어간 다음에 여기 이제 채우기 탭에선 색 채우기 없음, 그리고 선 탭에 가서는 선 색깔을 남색을 찾아주면 돼요. 남색으로 가주시고 그 다음 굵기를 0.5mm로 지정을 해주고 글상자 탭 한 번 더 가주시고요. 그 다음 속성을 세로 정렬을 가운데로 맞춰주세요. 설정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지시 5번 지시로 가도록 할게요. 1번, 2번 항목인데요. 1번 영어 연수 안내 이 블럭 설정해 주고요. 글자 휴먼 예체 찾을 거예요. 바로 안 나오면 글자 입력해서 찾으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선택, 그리고 글자에 대한 거 남색을 또 색깔 지정해 줘야 되네요. 아까처럼 똑같이 남색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단 모양 지정해야 되는데 마우스 Alt T 해도 되고요. 문단 모양 선택하고 여기에서 문단 위를 10 지정, 문단 아래는 5를 지정하고 설정해 주면 돼요. 자, 블럭 설정 없애고요. Alt C 여기에서 누른 다음에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해 주세요. 그리고 이 연수 개요를 블록 설정해서 Alt C 눌러주면 이러면은 똑같은 설정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스타일 지정할게요. 스타일은 1번, 2번 항목, 이 밑에 세부 항목이죠. 블록 설정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F6키 눌러주세요. 그 다음 제일 왼쪽 아래에서 십자 모양 눌러서 스타일 추가, 그리고 이름은 글머리표라고 되어 있죠.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 종류는 문단 선택, 그리고 문단 모양부터 할게요. 문단 여기 모양은 여기선 왼쪽 여백 10 지정, 그리고 문단 위 간격은 3, 문단 아래 간격은 3, 최소 공백은 85% 설정 눌러주고요. 이제 글자 모양으로 가서요. 글자 모양 요거 클릭한 다음에 여기는 한컴 도둠이에요. 한컴 돗까지만 치면 나오죠.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 글자 13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설정 누르고 문단 번호 글머리표 찾아야 되는데요. 마름묘 마름모 꼴 속이 빈 거, 그 다음 설정 눌러줘요. 더 이상 이제 할 거 없죠. 추가 한 다음에 글머리표 만들어진 거 확인, 설정 바뀌었죠. 이 밑에 내용도 블록 설정한 다음에 여기 서식 가서 글머리표 클릭해주면 지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 삽입할 거예요. 그림 삽입은 여기 위쪽 여기에 나타나죠. 자, 실시합니다. 뒤에 커서 놓고 작업을 할게요. 그림 입력해서 그림 클릭해주고요. 이번에는 04img.png라는 파일 문서에 포함으로 해줘서 넣기를 해주세요. 역시 그림 크네요. 그림 더블 클릭해서 개체 속성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그림에 대한 거 기본 탭에서 본문과의 배치 어울림 선택을 해주시고 여백 캡션 탭으로 가서 여기는 바깥 여백의 왼쪽 값만 여기를 5를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탭으로 가서 실선 바꿔주고요. 그 다음 굵기 0.12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그림 탭 가서 그림이 크니까 100%로 되어 있는 거를 이거를 가로 세로 50%로 이렇게 바꿔주고 설정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이제 마우스로 그냥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으면 돼요. 각주가 나타나는
위치 성원을 바랍니다. 마침표 뒤에 커서 놓고요. 여기에서 이제 각주 삽입할게요. 입력에서 각주를 클릭한 다음에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각주 모두 다 블록 설정해주시고, 그리고 위에서 글꼴 바꿔야 되죠. 글자 모양은 궁서체라고, 궁서 말고 궁서체예요.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10포인트로 살짝 키워주고요. 블록 설정 없앤 다음에 위에 각주 미주 모양 고치기 가서 여기에서 클릭한 다음에 모양은 이 번호 모양은 원 안에 있는 1, 2, 3이죠. 자, 설정을 눌러서 바뀐 거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Shift ES 시키나 위에서 닫기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보이면 정상으로 된 거고요. 자, 이제 9번에 문자표 입력할게요. 영어 연수 앞에 빈칸 있죠. 컨트롤 F10 눌러주시고 별표 찾아주세요. 여기 속에 빈 별표 넣기, 그리고 운영계획 뒤에 한칸 띄우고 컨트롤 F10 속이 빈 별표 넣기를 해주고 블록 설정 이렇게 한 다음에요. 표 제목을 HY 한양 헤드라인 M이라는 거 이거 선택을 해주고 글자 크기는 14포인트 밑줄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표 캡션 만들어야 되는데요. 표 캡션은 여기 Alt키 누르고 글상자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캡션 넣기를 하면 표 1이라고 이렇게 나타났죠. 그러면 이거를 블록 설정한 다음에 그대로 단위 명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해야 되겠죠. 하고 다시 Alt키 누르고 표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개체 속성 들어가 주세요. 여백 캡션 탭에서 캡션이 위에 나오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체와의 간격은 여기는 2mm로 지정 설정해 주세요. 이제 표 편집할 거니까요. ESC 키 눌러서 이렇게 다시 표 선택 안 되게 해놓고요. 첫 번째 열의 문단 모양 대상에서부터 지정해야 돼요. 연수 인원 합계까지 블록 설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문단 모양으로 가서 여기서 배분 정렬 선택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목행 대상에서부터 비고까지 블록 설정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배경색이죠. C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색 선택 면색 클릭해서 다른 색 지정을 숫자 직접 입력하세요. 255, 225, 225 이렇게 입력하고 설정 눌러주시고 그 다음 다시 설정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테두리 지정할 거예요. 블록 모두 선택한 다음에 L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테두리 탭 가서 표 바깥의 위쪽 아래쪽 실선 그리고 0.4 선택 위와 아래 선택 그리고 표 바깥에 왼쪽은 선 없음 이렇게 지정하고요. 자, 설정 눌러주시고 ESC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제 제목행 아래라고 했어요. 요 제목행 아래죠. 다시 L키 누른 다음에 테두리 탭에서 제목행 아래는 이중 실선 굵기는 0.5mm 그리고 제목행 아래만 이중 실선 나오게 설정. 자, 그리고 이제 대각선 지정해야 되죠. 여기 두 개 블록 설정해 주고요. 다시 L 눌러주시고 여기선 대각선 탭 가서 이번엔 같은 모양 찾아서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연수인원 밑에 여기 빈칸에 블록 앞에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블록 계산식 블록 합계 하면은 계산식이 이렇게 160이라고 삽입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났다면 첫 번째 거는 이제 완성이 됐어요. 이제 밑에 이쪽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한자까지 변환하면서 입력해 주세요. 입력을 했다면 이제 블록 설정해 주고요.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문단 모양 들어가서 첫 줄 들여쓰기를 12포인트 지정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 제일 끝에 여기 와서 다시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표를 만들 거예요. 표는 여러분들이 줄하고 칸 세본 다음에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여기에서 입력표에서 클릭한 다음에 이번에는 8줄 여기 4칸으로 만들면 돼요. 너비와 높이는 임의의 값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너비는
지시된 범위 안에서 163 지정할게요. 그리고 높이는 63을 지정해 줄게요. 기타에서 글자처럼 취급 반드시 체크해 주고요. 만들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들 셀 합쳐지는 것 잘 확인한 다음에 글자 모두 내용 입력해 주세요. 내용 입력 끝났다면 표 안을 모두 블록 설정한 다음에 글자에 대한 속성 바꿀게요. 도둠이라는 글꼴로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포인트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셀 합치기 할 부분 합쳐주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셀 합치기, 그리고 필요한 부분 또 있죠. 팀 구성원 아래쪽 모두 다 셀 합치기, 그리고 팀원 밑에도 여기도 셀 합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셀 너비도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정렬, 가운데 정렬 해야 될 부분들 정렬을 할게요. 자, 정렬해 주시고 여기도 팀 구성원 쪽도 역시 정렬해 줘야 되죠. 자, 정렬할 때는 블록 설정 따로 안 해도 정렬이 가능합니다. 글자 속성과는 틀려요. 자, 역할 분담 쪽도 정렬을 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너비만 조절하면 되겠네요. ESC키 눌러주시고 블록 설정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너비를 조절을 해줄게요. 자, 여기 아직 안 했네요. 자, 블록 설정에서 모두 이렇게 셀 합치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 이렇게 조절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너무 클 필요 없죠. 그래서 이만큼 조절을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죠. 혹시 모르면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셀 높이를 같게까지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블록 설정 없앤 상태에서 이제 제출할 폴더에 제출할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고 끝을 내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문제 같이 하도록 할게요.